타임즈. 네, 깊은 오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머피랩입니다. 머피랩. 자, 이게 머피랩이 딱 나오면 일단 한 돈천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셨죠? 오늘도 아니야, 역시나 500만원이면 500만원이라 그러고 400만원이면 네, 400만원이라 그러고 1000만원 정도 들으면 왜 돈천이라 그러죠? 그게 왜 돈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참 생각해보면은 돈 500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400, 500, 한 600, 100, 700 이러다가 야, 그것도 한 돈천 들어. 왜 앞에 돈을 왜 붙이는 걸까? 거의 약간 너 같은 느낌을 붙잖아요. 그거 한 돈천 들어. 그러게요. 어,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돈천입니다. 네, 여러분. 965만원이에요. 굉장하네. 어, 굉장하네. 이렇게 조금 까고 이렇게 많이 봤네. 그러게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앞에다 돈 붙이는 게 네, 어게도 사실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돈 억들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왠지 돈천이 쫙쫙 붙네. 네, 쫙 붙네요. 어, 진짜 어우, 쫙 붙는 가격입니다. 네, 여러분, 돈천 965만원. 자, 머피랩의 1957 레스폴 커스텀 2 픽업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플레임이 좀 기네요. 깁슨 커스텀샵 1957 레스폴 커스텀 2 픽업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72773 모델이고요. 이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싹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네, 좀 흔들어서 보여주시면 저기 아마 잡힐 거예요. 울트라라이트가 네, 잡히고 있네요. 여기 그 쩍쩍쩍 갈라진 오케이. 네, 지금 가뭄 초기 에디션 네, 초기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완전 쩍쩍 갈라지기 전. 그리고 여러분, 검은 지금 그 색상이라 굉장히 먼지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잘 보여요. 그런 것들 잘 털어내시면서 네, 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안 사야 돼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검은 물건을 잘 안 들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던 오치를 최근에 했던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세대를 했었는데 4월 2일 날 했던 거. 이거는 저기 스쿼드 초기라 아하, 저희가 아직 조금 점수가 엄청 짧대요. 이런 게 좀 자리를 좀 잡기 전에 유저빌러티 막 13, 13 막 이렇게 나올 때. 아하. 최근으로 하자면 한 3, 4점 정도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때 한 74.5 정도 나왔고요. 선생님은 몸에 아주 나쁜 기름이 아주 맛있다. 저는 네, 노스텔지어 향수 자극기어 네, 70695 시리얼 넘버. 가격은 769만원짜리 5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7-71445 모델 868만원. 이거는 멀피랩도 아닌데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이때는 80.5가 나왔고요. 57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저는 네, 노스텔기어. 네, 노스텔기어. 아, 네,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월에 했던 57 레스폴 골드탑 레이슈. 이거는 시리얼 넘버 71340. 가격은 619만원. 이게 그나마 57 중에서 좀 저렴했던 편이고요. 점수는 80점이 나왔습니다.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저는 나무로 만든 금에서 목금. 목금. 네, 이렇게 드렸고요. 이렇게 57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그 점수가 좀 짧대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둘 다 80은 찍었습니다. 자, 오늘 머피랩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스펙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965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5cm. 무게는 4.21kg.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당 10만원이구나. 센치당 10만원이네 진짜. 평당도 아니고 기사 가격이 이제 센치당이야. 아, 그러네요. 센치당 10만원. 아, 평당 가격 말고 이제 센치당 가격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강력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무게가 전부 다 4가 넘죠. 다 사가 넘는 건 아니고 4.13, 4.18, 3.93. 거기다 이거 이 정도 무게가 나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더 무거운 4.21kg입니다. 두께는 49에 조감으로 52 나오고요. 보통 비슷해요. 4852나 뭐 4851, 4952 뭐 이 정도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2가 나오고요. 상당히 두껍네요. 이것도 다 비슷해. 81, 82. 뭐 80, 네, 뭐 82 뭐 이러고요. 바디는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 머피랩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제가 맨날 머피랩은 그 울트라 헤비가 멋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울트라 라이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울트라 라이트도 멋스러운 네, 그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찾게 됐어요. 특히 이제 검은 색상이다 보니까 그 쩍쩍 갈라진 게 이 조명에 반짝 비칠 네, 때 상당히 멋스러운 그 느낌이 보입니다. 여기 넥쪽도 아주 디테일하게 까져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의 청키 C쉐입 넥이요. 청키죠. 완전 청키 청키입니다. 네, 굉장히 뚜툼하고 진짜 그 빠따넥의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역대 57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넥. 헤드머신은 클라슨 와플백 펄로이드 팁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솔리드 에보니의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고요.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하드웨어에 네, 뭐 비랩의 네. 흔적이 하드웨어까지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그런 모델이죠. 기로? 네, 금장이라. 네, 네. 아, 요런 바인딩도 까진 거군요, 바인딩도 이게. 괜찮게 어.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변색됐다. 변색된 바인딩. 또 까졌어요. 어, 까인 바인딩. 요게 네. 디테일하네요. 자, 이렇게 쳐보는.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게 아니고 코팅팬에 고기 굴러가는 네. 느낌이 나네요. 네. 볼 예, 톤을 제로로 놨어요. 아 진짜 좋다 이거. 돈 천하겠다. 돈 천하네 이거.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파괴적인 미국식 스테이크 기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그거보다는 그래도 살짝 덜 야, 느끼한 예, 정도? 약간 와규야. 예. 와규? 예. 와규나 좀 뭔가 좋은 돼지 기름 같은 예, 느낌도 그럼, 있고요. 듀얼리스트인데 어우 씨 키랑 정말 딱 깔맞춤을 해오셨군요. 아주 보는 맛이 좋습니다. 외로이고요.
진짜 아이, 좋다. 진짜 좋다. 네. 아이 좋네요. 네, 이렇게 정말 뭐랄까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메리트뿐만이 아니고 사운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네. 기어입니다. 좀 공간계를 좀 넣어가지고 이야 이게 좋다. 좋네요. 네. 메이킹에 딱 해놓으니까. 와 이렇게 좋나? 네. 이게 뭔가 되게 한국인들한테 아주 적당한 기름량을 가지고 네. 있는 느낌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뭐지 이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좋다 이거. 아이고 좋다. 아이 좋다. 네 오늘 선생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기다가 애초에 기대하시고 티까지 맞춰입고 오신 네, 머피랩의 블랙뷰티 같이 만나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블랙 앵거스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블랙 앵거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고기의 그런 느낌 그 미국식 스테이크에 줄줄 흐르는 그 느낌이 아니고 좀 한국인들에게 좀 특화된 약간 흑돼지. 흑돼지. 네 그래서 저는 돼지 기름이 줄줄 흐른다 해서 돼지 돈자에 네천자 써서 돈천 이렇게 돈천 아 돈천 돈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돼지의 시냇물. 네.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0, 편리성 14,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리성 15, 디자인 18 해서 총점 80점입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높게 나왔어요. 1점. 79.5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57은 대부분 뭐 80, 80.5, 네. 79.5 네. 뭐 요 언저리, 80언저리 전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치에 10만원이 뭐야? 센치당 10만원. 야, 이 평당은 들어봤어도 센치당은 내가 이제 처음 들어보네. 센치당 1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센치당 한 78,000원 정도 되는 그런 기어가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센치당 78,300원에 아, 저게 짧으면 더 비쌀 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짧아지면 그렇죠. 네. 네, 짧아지면은 네. 네, CS356 모델 준비가 되어 356, 있습니다. 네. 조그만 ES335죠? 그렇습니다. 356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336이 있어요. 336. 네. 헷갈리네. 두 개. WTF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네. WTF요? 예. 네. What the? 아 그거. WTF가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월드 걔네들 늘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네 단체 이름에 왔더라. 왔더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했을 그 디자인 번호와 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356 시간에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필의 블랙비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더 좋은 기회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